자, 다음 등식을 로그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지금 281페이지 개념 체크 1번부터 하겠어요. 그냥 차근차근하게 다 풀게. 자, 생각을 해보자. 사이의 제곱을 16이라고 표현한다. 그럼 잘 생각해보시면요. 저 왼쪽에 있는 저 식을 봐봐. 진수는 밑에 x승.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 아니, 여기 칠판 보라고, 칠판. 칠판. 칠판 봐봐. 이 모양 그대로 바꿔주는 거야. n에 해당되는 게 뭐니, 여기서? n에 해당되는 게 뭐야? 16이다. a에 해당되는 게 뭐야? 4죠? e에 해당되는 게 뭐야? x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뭘 표현하겠다? x를 표현하겠다 생각하신대. 그래서 e는, 그치? e를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로그 4의 16.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식으로 봐봐. 아우, 좀 봐라, 좀. 얘는 16은 4의 몇 승이야? 로그 4의 2승이잖아. 어?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얘는 2 로그 4의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로그 4의 4는 1이죠? 그래서 얘도 2가 나온단 말이야. 어? 거꾸로 계산한 방법까지 다시 했어. 자, 이번에 10의 3승. 10의 마이너스 3승은 0.001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진수가 이게 0.001이 진수고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것은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3은 로그 10의 0.001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봐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니? 로그 10의 0.001은 10,00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로그 10의 정태가 일부러 이거 풀어 쓰는 거 알아? 이해하라고? 계산법까지 이해하라고? 그럼 얘는 1000분의 1은 10의 몇 승이야? 마이너스 3승이죠? 그래서 이 지수가 앞으로 내리면 얘는 마이너스 3 로그 10의 10이다. 로그 10의 10은 1이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 그래서 이 마이너스 3과 결과가 똑같이 나온대. 자, 이번에는 3번. 4의 0승은 1이죠. 얘는 그냥 당연한 거긴 한데 얘도 똑같이 쓸수 있어. 4의 0승은 1이니까 우리는 0을 표현하고 싶은 거야. 로그를 통해서. 로그 4의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식으로 바꿀 수 있냐면요. 로그 4의 0승.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4의 0승은 1이잖아. 이렇게도 되는 거야. 자, 이번에 5의 1승은 5.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1을 표현하고자 한다. 1은 로그 5의 5. 이런 식으로 식을 쓸수 있다. 이 형태를 그대로 써보는 거예요. 자, 개념 체크 2번을 하겠어요. 다음 등식을 AX의 B. AX는 B 형태로 나타내어라. 이건 다 썼어? 이건 뭐쓸건 없네요. 이두 개는. 개념 체크 2번을 하겠어요. 그럼 얘는 잘 보시면요. 원래 로그의 식을 지수로 다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잘 기억 안 나면 왼쪽을 보세요. 얘는 밑이 뭐야? 일단 밑을 먼저 써. 밑을 쓰고요. 오른쪽 건너편에 있는 4를 갖다가 이 머리에다 쓰면 얘는 81 이렇게 나온다. 이해됐어요? 다시. 로그, 루트 2의 4는 4라는 식이 있을 때, 이 밑을 먼저 쓰고, 밑을 먼저 써. 그럼 루트 2라고 쓰고, 이 지수를 4라고 이렇게 갖다 써.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진수가 4가 나와. 이렇게 나와. 어떻게 이해돼? 진짜로? 어? 왜 삐지니? 어? 자, 얘 봐봐. 그 다음에, 로그 3분의 1에 27분의 1은 3. 아, 선생님 지금 설명 다시 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보라고. 그럼 얘는 3분의 1에 전체의 3승은 27분의 1. 이렇게 쓸수 있죠. 3분의 1의 3승은 여기 밑에 3승, 3승 이렇게 붙이니까 27분의 1 되는 게 맞잖아.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그대로 쓰는 연습을 좀 처음엔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숫자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밑에처럼 식을 계산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패세이지 3번 같은 거 보시면요. 아, 얘는 범위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범위에 대한 내용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다음 식의 값이 정의되기 위한 치수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죠. 그럼 우리가 로그 4x-2의 제곱이라는 수가 있으면 얘의 범위가 어떻게 돼? 저기 봐봐. n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 얘는 0보다 크고
0보다 크다밖에 없네. 얘는 0보다 크다밖에 없다. 그래서 x-2의 제곱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x가 되지 말아야 할게 뭐가 있어요? x는 2면 안 된다. 요거 조건이 하나 생겼겠네. 그거 말고는 나머지 다 되겠어요. x에다 음수를 넣어도 제곱하면 양수가 되니까. 이거인 모든 실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두 번째 식을 보겠다. 두 번째 식은 밑에도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로그 x-3이 미치고 그 다음에 진수 자리에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5x-4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얘가 미치. 조건이 어떻게 돼?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1이 아니어야 되니까 x는 일단 3이 아니어야 되고 x-3은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므로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0이 0보다 커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얘는 2차 식이니까 계산을 해줘야겠네. 어떻게?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럼 식을 좀 정리해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인수분해 되니? 어떻게 돼? x-1, x-4가 0보다 작아. 그럼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 1과 4 사이. 이게 되지? 어? 그래서 x의 범위 1과 4 사이. 그리고 x는 3보다 크다. 이두 가지를 합쳐야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 합치면 x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런 범위가 나오겠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얘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